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면 모든 토파보는 연구TV 토파보기 시간입니다. 돌아왔습니다. 학창 시절에 왜 학교를 가셨어요? 다들 같은 이유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학교를 갔냐? 밥 먹으러.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대학생이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랑은 좀 점심시간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첫 번째는 학교 가기 전날입니다. 아, 칼을 싫은데. 이빨 노래지는데. 오늘은 현미밥 카레 오이소박이 뿌띠칠. 내 이름 뭔지 알아? 우리 치즈 함박 스테이크. 내가 진짜 그날 보면 학교 다닌다. 너 그걸 다 외웠어? 응! 아 오빠 내일 점심 뭐 먹지? 아 뭐 내일 점심을 지금부터 생각해. 오늘 저녁부터 생각을 해야지. 오늘 저녁. 그래서 술 드실? 술? 술? 연대포? 도화지 하자. 도화지 하자. 급식이 메뉴 이름만 봐도 맛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특별 메뉴? 수다날! 수다날이 뭐죠? 수요일은 다 먹는 날. 너 없었어? 잔반 없는 날 그거랑 비슷한 건가? 어! 약간 제너레이션 갭? 아 오케이. 그래서 수요일 날은 특별하고 좀 맛있는 메뉴가 나와가지고 화요일 날 저녁이 되면 벌써 위가 막 설레기 시작. 그쵸 그쵸 맞아 맞아. 위가 이제 이렇게 꿈틀꿈틀 해가지고 자리를 이렇게 좀 넓혀놓고 있어. 알죠? 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나오는 날에 현장 배치를 해놓고 상대편이 하나도 없는 날에는 아 오늘 예정 갈까 그냥?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급식부가 통보를 받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거에 비해서 정해진 게 없으니까 점심시간에 막 그러고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기대하긴 해요. 나는 너무 기대가 돼. 내가 학교 가는 이유 수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은 메뉴입니다. 아, 오늘 배고픈데 돈도 없어. 그럴 땐 역시 학식이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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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는 포크 삼겹보스구이 먹을래. 나는 그 오븐 스파게티 치킨 바베큐랑 해산물 떡볶이. 두 개나 먹어? 당연히 두 개 먹어야지. 야, 오늘 급식 개별로였지. 코다리가 뭐야, 코다리가. 그니까. 진짜 하루만 파파저스 오미츠 피자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엽떡. 곱창! 무슨 급식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저는 학교 급식을. 뭐가 맛있었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그니까 다현은 먹은 지 한 6년? 5년? 그러면 용은? 용은 쌈과 고기가 같이 나오는 날. 맞아. 막 애들이 한 번 더 먹으려고 난리 난 날. 제가 와서는 2교시 끝나고 밥을 먹거든요, 친구랑. 2교시는 사실 잘 못 들어요. 그걸 찾느라. 아, 오늘 뭐 먹을까? 뭐 먹을까? 그래서 2교시 끝나면 그 인터넷 창에 탭이 다 그 맛집 검색 탭이에요. 뭔지 알죠? 집중을 못 하겠어, 배고파서. 대학 주변이라고 하면은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워낙 맛있는 것도 많고. 맞아, 맞아. 종류도 진짜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맞아, 맞아. 특히 신촌을 걔 떡 발라버린 아남 같은 경우에는 맛집이 너무 많다니까. 맛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맞아.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맞아. 이게 좀 메뉴에 대한 기대감을 가득 안고 자죠, 그 전날 밤에는. 네. 다음은 먹는 시간입니다. 점심 먹는 시간. 네. 도에스와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가리끼리를 알파도라고 하면 집중해야지! 집중하고 집중하고 있어요. 아 진짜 배고프다. 아, 우리 1교시 가기 전에 밥이나 먹고 갈까? 아, 빨리 배고프다. 아 해장 좀 해야 돼. 어!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아니.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아니. 밥 먹고 올게. 저는 4교시 종치기 10분 전만 되면은 다리가 한쪽이 이렇게 그쵸, 그쵸. 이렇게 빼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세가 애들이 다 이렇게 꼬부정하고 달려나갈 수 1 하면 탁 출발하게 그 정도로 자세를 준비하고. 그치 그치 그치. 그 정도 급식이 너무 목표이자 하는 이유이자 나의 삶의 동력이자. 그치 그치 그치. 원동력이었지 내 삶에. 그리고 대학교 와서는 본인 시간표에 따라서 점심시간이 달라지니까. 점심시간이 달라져가지고 그냥 내가 배고플 때 먹으면 되고 내 시간이 될 때 먹으면 되는 건데 나는 그런 게 좀 그래. 집에서 방금 아침을 먹고 나가서 첫 수업을 들었어. 첫 수업을 듣고 바로 뭔가 점심시간이야. 그때 아니면 못 먹어. 그러면 밥 먹고 수업 딱 한 개 듣고 바로 또 점심을 먹어야 돼. 이런 경우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
잘 먹어. 본인의 시간표에 따라서 나 오늘 빠밥 할까? 뭐 아니면 아. 오늘 좀 여유롭게 아, 밥도 뭐, 먹고 어, 뭐 카페까지 즐길까? 아, 맞아, 약간 맞아, 그런 맞아. 것들이 아. 그래서 수강신청 잘 하셔야 됩니다. 답은 하나처럼 하면 어. 안 돼요. 네 번째는 같이 먹는 사람입니다. 어? 안녕. 오늘 날씨 되게 좋다, 그치? 우리 담임쌤은 알아? 완전 재밌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아, 나 1학년 때 담임쌤이셨어. 아는구나. 너 혹시 그럼 점심은 누구랑 먹어? 야, 그냥 같이 먹자고 하면 되지. 그래, 같이 먹자. 지금은 3시. 훈이는 수업이고, 제재는 방금 동아리를 갔다. 신이는 이미 밥을 먹었고, 그럼 남은 건? 혼밥이 최고지. 초중고 때는 사실 급식을 먹을 때는 혼자 먹으면 진짜 큰일 난 줄 알았어. 근데 나는 약간 좀 달라. 아 진짜? 이제 다 교복을 입고 막 체육복을 입고 있잖아. 어. 그래서 그냥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껴서 막 먹고 그랬어. 아 제가 내 옆에 앉아도 똑같고 얘가 내 옆에 앉아도 똑같은 거지. 어 그냥 밥 먹는 건데. 나는 반대로 초중고 때는 무조건 친구들이랑 같이 먹어야 했었어. 그래서 내가 그래도 좀 밥을 늦게 먹는 편인데 여섯 명이서 같이 먹었는데 나머지 다섯 명이 내가 다 먹을 때까지 꼭 기다려줘야만 했어. 제가 예를 들어 독강을 듣고 있어요. 혼자 수업을 듣는데 이제 점심시간 되는데 같이 먹을 사람이 있어. 약간 좀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아 그치 그치 이제 친구들 촉방했다 어. 혹시 안 먹은 사람 있어? 했을 때 딱 먼저 나라고 말해주는 그 친구가 어! 진짜 좋은 친구야. 딸기의 빛이야 그 친구는.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아~ 했는데 어. 그래서 내가 연거TV 톡방에 밥 먹을 사람 해주는 사람 먹었어. 다섯 번째는 급식판입니다. 어? 뭐야? 아, 맨 위에 건 찝찝한데. 더러워.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너무 귀엽게 생겼어. 이 뒷면만 봐도 뭔가 정겨워.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집을 때 맨 위에 건 안 집어. 맞아 맞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아무튼 그랬어. 어 뭔가 맨 위에 건 약간 뭔가 찝찝해가지고 아. 가운데 걸 빼고는 밑에 걸 뺐는데 그걸 딱 꺼냈는데 또 물이 묻어있어. 아 그럼 또 다시 집어넣어. 물기가 있으면 좀 그러긴 했다. 아, 반찬에 따라서 막 마른 안주가 있는데 아, 거기에 막 물기가 있으면 마른 안주. 저는 만약에 급식을 먹게 될 기회가 한 번 더 생긴다면 첫 번째 거 가져가겠습니다. 아, 뭐 그러세요. 마지막으로는 먹는 양의 차이입니다. 아, 왜 불러? 아, 뭔가 아. 아쉬운데? 뭔가 더 시켜. 아, 그러면 돈이 아까운데? 어떡하지? 아, 조금만 더 주세요. 안 돼, 뒤에들도 먹어야지. 아, 조금만 더 주세요. 아이고, 우리 다부의 애견 못 버티겠네. 많이 먹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떡해 다 떨어졌는데? 다 떨어졌어요? 선생님 심부름 갔다 왔는데 알겠습니다. 급식 먹을 때는 좋아하는 반찬은 많이 주세요. 싫어하는 반찬 아 조금만 주세요. 이게 또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쯤 되면 이제 못 먹는 친구들이 생기잖아요. 저희 학교가 좋았던 게 막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미안해 하시면서 아. 후라이라도 하나 더 해주신다고 아. 그런 식으로 정이 많았네. 정이 많네. 아무래도 같은 고려 계열이다 보니까 그 정이 난 달랐었네. 난 달랐었네. 연세 고등학교 있었으면은 막 비싸게 먹고 매점도 막 빵 5천 원씩 하고 그랬을 거야.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또 그게 또 하나의 묘미였죠. 묘미요? 약간 경쟁? 어 경쟁. 지금 이제 뭐 더 주세요 이런 건 할 수가 아. 없어. 이제 내가 돈을 준 만큼 받는 거니까. 학식 같은 거 먹을 때 이제 반찬을 셀프로 어. 들어가잖아요. 두 접시 집어가고 싶은데 그런 거 못 하는 거는 맞아. 이 꼭 접시에 미리 담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 뭔가 더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이렇게 저희가 초, 중, 고등학교 급식과 대학교의 뭐 학식이나 점심시간을 비교해봤는데요. 혹시 또 다음에 연고TV가 초, 중, 고랑 뭐 대학교를 비교해봤으면 좋겠다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항상 또 톱탑으로 가겠습니다. 네. 구독하고 좋아요! 수고! 수고!